대하가족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포항 7포 파인비치 호텔에서 10일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13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창립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오늘 50주년 기념 여러분과의 자축의 자리를 큰 의미를 가지면서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50년을 위해서 더 전진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념식에서는 20년간 그룹 발전에 기여해온 보문개발 이인석 계장에게 금메달을 수여하고 15년 10년 장기근속자 18명에게 장기근속 상패와 금반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하가족은 지난 1967년 대중교통 볼모지였던 포항에서 시내버스 7대로 합자회사 포항버스를 설립해 지역의 새로운 교통문화를 불러일으킨 것을 시작으로 영진건설, 대하고속해운, 보문개발 등을 설립하며 전국적인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1984년 포항 세명고등학교를 개교하고 1986년 재단법인 영암장학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등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경부일보 김용국입니다.